하하, 안녕하세요. 드디어 따끈따끈한 저의 티셔츠가 나왔습니다. By the love. 에이. 앞에는 이렇게 First EP가 적혀 있고요. 퍼스트 EP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저의 이제 앨범 아트 데이투데이가 있습니다. 노란 색깔도 만들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많이 서두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가지고. 아, 그리고 해외 배송에 관한 거는 이제 오늘? 늦으면 내일 안에는 다시 업데이트를 해드릴 예정이고 할 예정이고. 자, 이게 전 개인적으로 또 제가 좋아하는 색깔이죠. 민트색도 아닌 파란색도 아닌. 뒤엔 색깔은 이렇습니다. 약간 빛바랜 연두색에 자주색보다는 핑크색에 가까운.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포인트, 똥파리. 제 앨범 수록곡 중에 똥파리라는 곡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똥파리를 넣었습니다. 이게 사실 저는 티셔츠를 만들 때 원단 되게 얇은 걸로 해서 좀 빈티지하게 빼고 싶었어요. 빈티지하게 빼려면 워싱을 몇번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은 나중에 시간 지나서 몇번 빨고 나면은 티셔츠를 오래 못 입는 상태가 될까봐 그냥 좀 생각을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 나온 이 원단은 생각보다 좀 많이 두꺼워요. 진짜 꽤 두꺼워요. 그래서 좀 오래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굳이 대놓고 막제 이름을 쓰고 막 이런 거는 안 하려고 했던 게, 사실 평상시에도 입을 수 있는 예쁜 디자인으로 만들고 싶어서. 네, 그랬습니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 잘 맞는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도와주셨던 모든 분들, 카라픽스, 또 지인은 아사건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딨지? CD가? 이 색깔 티셔츠도 만들고 싶었는데. 저런, 저런. 직접 고생해서 제작하게 된 앨범과 티셔츠. 너무 뭔가 뜻깊습니다. 기분도 좋고. 다음에는 노란색 만들어 달라고요. 다음에는 제가 진짜로 만들고 싶어 하는 그런 핏의 모자가 있어요. 무지 색깔로 하나 만들고 싶은데, 제가 또 그거는 쓰고 싶어가지고 만들려고요. 기회가 되면은. 제가 조만간 또 영상 촬영을 하나 할 예정인데, 7월 초반에 또 디지털 싱글로 하나를 낼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가지고 만들고 싶긴 한데, 만들려면 지금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조금 더 계획이 정확하게 생기면은 진행을 해보려고요. 잠시만요, 여러분.
이게 되게 아쉬운 부분들이 많은 게 요즘에 경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이렇게 해외 배송도 쉽지만은 않은 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예 배송이 안 되는 해외 주문이 안 되는 해외 주문에 배송이 안 되는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지역이 또 따로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좀 방안을 하나 세워야 될것 같은데 해외 주문을 할 시에는 1대1로 조금 팬분들과 소통을 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 중인데 좋은 방법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코로나. 제가 사실 지금 잠을 안 자가지고 건강 유의하시고, 여러분들, 티셔츠 이쁘게 입어주세요. 시디 또, 음악 많이 들어주세요. 이 노래는 사실 제가 빨리 털어내고 싶어서 만들었던 노래들이에요. 마음속에 있는 하고 싶었던 말들, 그리고 뭐, 그런 것들. 앞으로 또 다른 음악들 많이 만들어가지고, 들려드릴 예정이니까 계속해서 목소리 밀리는데 무슨 말이지? 아무튼 무슨 말이지? 아이, 저는 이제 잠을 자야 합니다. 뿅.